많은 분들이 모발이 다시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더 굵게 만들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 주무세요? 의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수면량은 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5시간 미만으로 잠자고 있죠.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 8시간 잠자는 사람의 탈모 발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이하로 잘수록 탈모 발생률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6시간 잠자는 분들은 3.5배, 심지어 5시간 미만인 분들은 무려 6.3배나 탈모 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탈모가 왜 생기는지 그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호르몬이나 다양한 성장 촉진 인자들은 잠이 부족하면 분비량도 같이 줄어듭니다. 둘째로, 모낭과 모낭 속에 손상된 줄기세포들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새롭게 복구가 되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이게 잘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즉, 모낭의 신진대사가 약해지면서 모발이 잘 자라지 못하고 가늘어지면서 쉽게 빠지는 것이죠. 셋째로, 잠자는 동안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모공으로 혈액 공급량이 증가하는데요. 잠이 부족해지면 혈액 공급량도 부족해지면서 모발도 잘못 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건강하고 풍성한 슈퍼 헤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잠부터 늘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7시간에서 8시간씩 자야 합니다. 잠자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할 수 없다며 잠자는 걸 아깝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머지 3분의 2의 인생 동안 슈퍼 헤어를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아까워해선 안 됩니다. 특히 원형 탈모 환자들은 잠이 더욱 중요합니다. 원형 탈모를 치료하는 동안만이라도 7, 8시간씩 자준다면 치료 효과도 더 높일 수 있고 치료 기간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슈퍼헤어, 잠부터 늘려보십시오.